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제가 사진집이 아니고 화첩이에요. 화첩이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이제 그림책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첩은 단원 김홍도 화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하는 사람이 왜 조선시대 화첩을 가지고 갔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진은 그림에서 출발이 됐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그림으로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나 뭐 일상이나 아니면은 뭐 또 예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화첩에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붓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동굴의 벽화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스페인에도 가보면은 최초의 벽화라고 있는 그 황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커다란 벽화 그림, 그런 것들도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뭐 소를 많이 잡아서 우리가 뭐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울주 반구대 안각화를 보면은 거기에도 고래라든가 막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래 사냥을 하고 그 고래를 잡아서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래, 더 큰 고래, 고래도 종류별로 거기 다 그려져 있잖아요. 고래를 많이 잡아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신앙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 화첩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뭐 풍경이라 그래가지고 산수화도 그리고 또 꽃도 그리고 이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단원 김홍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분 화첩을 보고 이분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 시대의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아닌가, 거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궁궐에서 뭐 행차를 하거나 행렬을 하거나 또 임금이나 이런 그림도 많이 그리지만은 중인신문 때 제일 많이 그렸던 그림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었어요. 뭐 주막에서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장터에서 뭐 춤을 추는 무동이라든가, 제일 유명하고 제가 재밌어하고 그 해악이 담긴 씨름도라는 그런 그림도 있고, 중인신문으로서 그림을 한참 그리고 다닐 때 보면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 이게 EBS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KBS도 있고 다큐멘터리가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 이 천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그 그림만 그 순간에 포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중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뛰어넘고, 인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배치하는 구성 이런 것들도 엄청 독특하단 말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는 일렬로 배치하든가 뭐 직선에서 배치하는데,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구성이 짜임새 있게 꽉꽉 들어 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진으로 말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구도 구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도는 없다, 구도가 아니고 구성이다, 그 네모난 이 앵글 안에 사물이나 우리가 찍고 싶어하는 주제와 부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 넣느냐, 그래서 구도는 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구도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보통 학계 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배우다 보면은 구도에 치우치지 마라, 구도는 없다, 뭐 구성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사진작가 옆에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구도를 먼저 배워야지, 깔끔하게 찍어야지, 뭐 3분할을 배치를 해야지, 황금분할법을 배워야지, 뭐 1대 1.614 뭐 이런 거 뭐 다 배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다르긴 하죠, 구성하고 구도라는 거는. 근데 이 두 개를 다 짜임새 있게 섞어야지 이 정사각형 틀 안, 사진 한 장 안에 짜임새 있는 그런 사진 한 장, 볼거리가 있고 또 원근감도 넣어야 되고 그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산수화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렇게 짜임새가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중인 시절에 찍었던 그 풍속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하나씩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그 그림 한 장에 지금 이 시대에도 닮지 못하는 해악이 담겨져 있고, 그 유머러스함, 순간 포착 능력.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8,000분의 1초라는 그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순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김홍도는 이 그림 한 장에다가 다 표현을 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천재는 괜히 천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부산에 이제 보수동 그 책방 골목에서 가서 샀는데, 이거 책을 구할 당시에 제가 이제 김홍도, 신윤복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날리던 이제 화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푹 빠져 있을 텐데 부산에 이제 뭐 놀러 갔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책방이나 이런 데도 이제 놀러 가면 가끔씩 들리고 그러니까 그 책방을 갔는데 쭉 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 책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한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김홍도 스타일 그림인 거예요. 요거 책을 제가 이렇게 펴서 봤어요. 앞에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 안에는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쭉 펴보니까 이제 화첩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책이 여기에 있다니 해서 땡잡았다 하고선 이제 가격을 물어봤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김홍도고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는 보통 한 3만 원 정도면은 사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걸 잘 모르셨는지 가격을 물어보니까 3천 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속으로 땡 잡았다 그러고선 좋아 이거 뭐 구하고 싶어 이러면 또 비싸게 부를 것 같아가지고 관심 없는 척 이렇게 하면서 3천 원 주고 사왔는데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조선시대 최고 명인의 화첩을 3천 원에 사왔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화첩을 보다 보니까 최민식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민식 선생님이 카메라로 자갈치 시장부터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당시에 그 사진들을 쭉 기록을 해왔잖아요. 지금은 최민식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최민식 선생님이 남긴 14권의 휴먼 사진집 그리고 또 최민식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과 필름들은 국가기록원에 아마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서는 최초로 국가기록원에 이제 보존도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민 선생님도 이 단원 김홍도 이 화가처럼 전쟁 후부터 가난, 배고픔 또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순간까지 계속 기록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70년대 어느 그런 풍경만 보고 싶으면은 거의 뭐 제가 사진에 보면은 저거는 최민 선생님 사진인데 해서 자료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최민 선생님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민 선생님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카메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이 김홍도는 붓과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죠. 정조대왕 시절이니까 조선 후기를 중인들의 삶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뭐 어가행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보면은 카메라라는 기계로 무언가를 기록을 하러 다니긴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까, 무엇을 찍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 화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초상화 같은 것도 나와요. 근데 이 초상화 같은 것도 딱 보면은 이 사람 얼굴하고 몸하고 비율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비율로 재현이 되고 되게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요. 일반 그림을 그린 것처럼 같지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후기 때 우리나라에도 카메라 오스큐라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오스큐라가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 필름이 개발되기 전이죠. 서양에서는 아마 1500년대 그 후기쯤에서부터 이제 이걸 썼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운 방이에요. 카메라 오스큐라 어두운 방. 그래서 어두운 방에 암실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으면은 밝은 곳에 있는 빛이 거꾸로 맺혀서 이 어두운 방으로 상이 맺히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화가들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상자나 이런 거에 빗대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고 화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필름이 탄생이 되면서 두 개가 결합이 하면서 이제 카메라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뭐 조선시대 하면 되게 미개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760년대쯤에 아마 태어나셨으니까 80년대 초반이나 후반 또는 1800년대 초반 그때쯤에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김홍도 그림 같은 경우도 정확해요. 그 그림하고 비율도 그때 그 그림은 예를 들은 거 보니까 168cm의 사람을 84cm로 2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그렸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그림 형식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홍도도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서 그리지 않았나. 어디 기록에는 없어요. 김홍도 화가가 그렸다는 거는. 근데 단원 정약용 선생님이 카메라 옵스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도 카메라의 전신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고 있었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궁중화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나 이런 데 다른 문물 들어오는 거를 빨리 써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김홍도를 조선의 다큐멘터리 화가라고 말하는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원 그림 중에서도 이 씨름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뜯어보면은 일단 이제 주 피사체가 있죠.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주 선수들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구경꾼들이 쭉 둘러져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팔을 괴고 있는다는 거는 이 씨름판이 좀 오래 진행됐다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쪽에서도 이제 그런 단서가 나오죠. 여기도. 자, 이 사람도 씨름판이 꽤 흘러서 지켜보다 보니까 발이 저려가지고 지금 발을 쭉 내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신발을 이렇게 벗어놨죠. 가지런하게. 그리고 표정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 표정에 반해서 이 사람 좀 긴장된 표정이 보이고, 이런 거에서는 보면은 이 사람이 다음 출전한 이제 선수다.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긴장이 돼 있고 약간 어두운 표정인 거 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선수의 응원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씨름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엿을 팔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어른들은 지금 이 온 시선들이 씨름판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댕기머리를 한 거 보니까는 아이로 보이죠. 이 아이의 시선은 지금 머리가 이렇게 틀어진 거로 봐서는 씨름판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저 엿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을 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결판이 나오려는 그런 순간에 입을 해 벌리고 이렇게 넘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금 다리가 한쪽이 들리고 중심이 틀어졌죠. 삿발을 잡았지만 그래서 승리패는 벌써 이 사람이 이기고 지금 이 표정에서도 보면은 입을 앙 다물고 이런 표정이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여기서 지금 약간 긴장되고 넘어갈 듯한 그런 표정이 보이고, 그리고 이 옷을 봐서도 이 단정하게 여기 바지 아래코까지 묶은 사람이 가죽신을 신은 양반이고 이쪽은 집신의 임자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그리고 이 그림의 최대 이제 숨은 그림 찾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손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이게 지금 오른손인데 왼손을 갖다가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홍도가 그리면서 이걸 발견하고 웃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런 해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이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딱 보면은 어느 동네에서 뭐 주막거리든 어디서 이제 씨름판이 딱 벌어진 게 한눈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또 아이의 시선. 사실 뭐 이건 한순간이 아니겠죠. 그림이니까 뭐 바로 저 넘어가는 순간에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기억해서 빨리 스케치를 해놓고 어디 가서 다시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렸든 간에 그 순간을 진짜 카메라로 착각 찍어놓은 순간처럼 입을 벌리고 재미있게 구경하는 사람, 또 시간이 지난 걸 표현하는 이 팔을 기대고 누워서 보는 사람, 또 다리가 저려오는 사람, 주변에 뒤에서 점잖게 구경하는 사람들, 다음 선수의 긴장한 모습, 또 씨름판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 먹거리, 엿이나 뭔가 먹을 걸 파는 이런 사람들, 상인, 상대방을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런 긴장된 모습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이는 엿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이런 시선, 해 벌리고 놀라고 있는 이런 표정들, 그러면서 손은 거꾸로 붙여놓고, 아마 이 손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숨은 그림 찾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 그림 보니까, 이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와, 김홍도는 정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큐멘터리를 제일 잘 나온 걸 찾아보시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 화인열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EBS의 지식 채널에도 김홍도 편이 또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이 되시고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홍도를 찾아서 한번 그것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뭐 풍경 찍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찍어줄 때도 자, 이런 사진을 담아야 되겠구나. 진짜 한 장에 짜임새가 있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김홍도가 천재 화가 반열에 오르듯이 우리는 천재 사진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